4개월째 줄고 있는 한국 수출이 이번 달에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3월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9.2%나 감소해 15개월 연속 최장기간 수출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P2P 대출에서 채무 불이행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 차입자가 대출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수십 명의 대출자들이 꼼짝없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중국 아미노산 업체인 하이더를 인수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 5년간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 기능성 아미노산 시장에서 세계 3위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화학업종으로 6,5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어 철강, 운수장비 업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수출이 이번 달에 들어서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3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37억 7,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967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6.6%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3월 전체 수출도 마이너스의 늪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수출액은 364억 달러로 같은 달보다 12.2% 줄어들며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3월에도 수출액이 줄면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이 15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초저금리 예금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P2P 금융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돼 P2P 대출을 받은 한 차입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바람에 수십 명의 대출자들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한 40대 남성은 P2P 대출업체 8%를 통해 34명의 투자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8% 자체 신용평가 결과 연체 이력도 없고 월소득이 624만 원에 달해 부실 가능성 2.2%의 대출 가능한 고객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두 차례 원리금을 상환한 뒤 이달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차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4명의 투자자들은 꼼짝없이 돈을 떼이게 됐습니다. 8% 관계자는 이 대출 채권은 투자금의 일부를 보호해주는 안심펀드가 적용된다며 연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보호금액을 산정해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8% 안심펀드의 경우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호해줄 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손해를 메꿀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대출 금액은 2013년 36억 4천만 원에서 2014년 57억 8천만 원으로 58% 증가했고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52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 사기 등 피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전체 P2P 대출의 10%는 연체됐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250여 개의 P2P 대출 중개업체가 채무불이행으로 폐업했고 그중 3분의 1은 대출 사기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2P 업계에서도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매입보증제도와 투자금 일부를 보호하는 안심펀드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CJ제일제당이 중국 아미노산 업체를 인수해 건강식품과 화장품 소재로 사용되는 1조 원 규모의 기능성 아미노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 5년간 핵심 기술과 설비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기능성 아미노산 업체인 중국 하이더에 지분 100%를 36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중국 하이더는 지난 1986년에 설립된 아미노산 전문회사로 300여 개의 글로벌 고객사와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CJ의 그 식품용 아미노산은 알지니라는 제품 한 가지였어요. 그 하이더의 식품용 제품 만들 수 있는 경제기술,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고객, 하이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CJ제일제당은 이번 인수로 40종 이상의 기능성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유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 5년 동안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해 오는 2020년 매출 4천억 원, 시장 점유율 35%를 달성하고 기능성 아미노산 시장에서 세계 3위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기능성 아미노산은 건강식품과 음료 등의 소재부터 화장품, 생활용품, 비료 등 다양한 분야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종류에 따라 면역기능 강화와 모발 피부 개선, 세포보호 등의 효과가 있어 다양한 식품과 생활용품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5대 사료형 아미노산 시장에 안착한 CJ제일제당은 이번 하이더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통계청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산업 분류를 창조경제에 걸맞게 고치고 있지 않아 융복합 신산업 분야의 창업 기업들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 간 결합을 통한 융복합 신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최근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기 위해 창업 투자회사를 찾아갔으나 심사조차 안 된다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창업 투자회사는 스타트업의 자금줄을 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융과 보험, 부동산, 숙박업 등은 투자 금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음식과 IT가 결합된 신산업이지만 통계청 산업 분류표에 따라 단순한 음식업이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투자 금지 업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A씨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음식점을 선별해 데려온 뒤 셀렉다이닝 개념의 백화점식 식당을 구성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접목해 주문 정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반조리 식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더했습니다. 이에 최근 대기업으로부터 플랫폼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음식업이 아닌 IT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신생 벤처기업이지만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신개념의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통계청에는 이제 그런 통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음식업으로밖에 분류가 안 되는 그런 지금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VC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정작 산업 분류표를 담당하는 통계청의 해당 부서 직원은 푸드테크라는 신산업의 용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음식하고 IT를 결합을 했다면? IT는 뭐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아, 그럼 무슨 테크라고 합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이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창조경제. 산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채 발목만 잡고 있는 뒷북 행정 탓에 국내 유망 스타트업은 결국 해외 투자자에게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도권에 대규모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상권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대 부동산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판교 신도시에 들어선 현대백화점과 아부뉴프랑, 판교역과 맞닿아 있는 데다 대형 쇼핑몰까지 들어서자 단숨에 판교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세계와 현대,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도권의 대규모 쇼핑몰을 추진하자 2일대 부동산 시장에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유동인구 증가로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쇼핑몰 인근의 주거지역의 특징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상주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향후 프리미엄 측면에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고덕상업 업무복합단지 2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엔 롯데백화점과 이케아 등이 입점을 준비 중입니다.
롯데백화점은 고덕 상업 업무 단지에 아울렛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작년 4월 강동구와 입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내년 오픈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삼송지구 내 연면적 3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백화점과 영화관, 대형마트, 쇼핑몰 등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는 KTX 동탄역을 중심으로 호텔과 백화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롯데콘소시엄은 동탄 중심 상업지역 5만여 제곱미터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몰, 롯데시네마,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는 국내 최대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하남 유니온 스퀘어에는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명품관, 패션관, 트레이더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아쿠아랜드와 영화관 등도 들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올 들어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과 니로를 선봉장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차 시장 톱2로 올라선다는 목표인데요. 친환경차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를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은 지난 1월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아이오닉 3총사를 선보였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점차 판매의 속도를 내며 프리우스가 점령하던 하이브리드 차 시장 일대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은 1월 493대에서 2월 1311대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이오닉의 인기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대 미덕인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국내 판매 중인 경쟁 차종을 모두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공임 연비 리터당 22.4km를 확보했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리톰이온 배터리도 강점입니다. 기존 니켈메탈 배터리보다 부피와 무게가 가볍고 출력이 높습니다. 아울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강판보다 강성을 2배 이상 높이고 무게는 줄였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 이어 6월 선보이는 아이오닉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 28kW에 주행거리 169km로 국내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합니다.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늘어난 배터리 용량과 외부 충전 기능으로 순수 전기차 모드만으로 50km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29일 출시하는 초소형 SUV 니로는 이름에서부터 친환경 느낌을 살렸습니다. 니로란 이름은 배출가스 배기량이 제로에 가깝다는 뜻의 니어 제로에서 따왔습니다. 니로는 아이오닉과 같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이 적용했습니다. 니로는 준준형 SUV인 투싼과 스포티지보다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4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한 도요타, 혼다의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현대기아차는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올해 3위권에 도전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8년까지 친환경차 개발에 1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브랜드로 우뚝 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유가 급락으로 국내 상사들의 실적이 부진했고 이에 주가도 맥없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가 반등하면서 상사주들이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초 3만원대였던 포스코 대우, 예전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 등 올해 초 12,000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근 1년여 만에 주가가 60%나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달 새 포스코 대우의 주가는 2배 이상 오르며 2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LG 상사의 주가도 올해 1월에 접어들며 하락세를 보이더니 27,100원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36,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공통점은 이들 상사들의 주가가 지난해 유가가 급락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동반 하락했고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상사주도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5월 65달러대였던 두바이유는 올해 1월 들어서는 20달러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1월 21일 저점으로 오르더니 지난 18일에는 35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상사주가 오르는 것이 유가 상승과 무관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상사주들이
자원 개발 쪽을 지금 많이 진출해져 있습니다. 해외 쪽에 석유라든지 석탄가 같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상차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다른 호재들도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포스코데우는 지난달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 미얀마 가스전의 추가 가스층을 발견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가 하락과 자원개발 손실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LG상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물류사업의 실적이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가가 추세적인 상승 흐름에 들어섰느냐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경계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상사 주가에 긍정적이다. 유가가 예전 수준으로 언제 회복하느냐, 그것은 아직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유가 반등에 힘입어 상승에 나선 상사주들이 계속 오름세를 이어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구글이 이번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대 30억 규모의 지원금으로 우리 사회를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 더 나은 세상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비영리 단체들을 선발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최종 우승팀 4팀을 선정해 각각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매년 3개에서 5개 국가에서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브라질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실명의 조기 징후를 감지하는 호주의 모바일 진단 플랫폼 등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구글의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한국의 혁신적인 비영리 단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illions of Koreans are volunteering both their time as well as their resource in order to support others, especially those in disadvantageous situations. But we think that the impact can be amplified with the use of technology or innovation.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한 이번 프로젝트는 4월 말까지 구글 임팩트 챌린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최근 단주 주문을 이용한 개인 투자자들의 작전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작전과는 다르게 혼자서 할 수 있고 그 방법도 쉬워서 우려가 큰데요. 단주 주문을 이용한 작전에 대해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주 주문을 이용한 작전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단주 주문 이게 뭔가요? 네, 단주 주문은 한 주씩 사고 파는 주문을 말을 하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전 종목에서 가능하고요. 코스피에서는 5만 원 이상의 종목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단주 주문을 활용해서 혼자 작전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HTS를 활용해서 시세를 끌어올리고 차익을 챙기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작전 개미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단주 주문을 활용해서 작전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HTS를 활용해서 한두 주씩 거래하는 단주 주문으로 초단타 시세 조종에 나서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주가를 조작할 종목을 고릅니다. 2단계에서 HTS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HTS의 최근 5분 혹은 10분 이내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HTS가 추려준 종목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 후에 특정 계좌로 그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후 다른 계좌를 이용을 해서 시장가로 단수 주문을 수십, 수백 회 제출을 해서 일반 다른 투자자들을 유인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HTS의 도움을 받는데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한 주씩 매수, 매도 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단축키를 이용을 하면 몇 분 안에 수백 회의 한 주짜리 매매가 체결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일반 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이 미끼를 물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뭔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계속 이뤄지는구나. 작전 세력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김없이 매수세를 확대를 하는데요. 이렇게 미끼를 무는 투자자가 생길 때 2% 정도가 오르면 미리 사뒀던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5, 6종목에서만 낚시에 성공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액의 10%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작전하면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이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게다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작전을 할 수 있다면 단주 매수를 활용한 작전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 내에 한 주에서 세 주 정도의 매수 매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한두 주에 그치는 종목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이 같은 불공정성 매매 행위는 규모가 크지 않은 상장사 중 특정 테마로 묶이거나 호재성 재료로 최근 부각되는 종목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주가 조작 감시 시스템을 개편을 하고 작전 개미 색출 작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초단기 시세 조종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개편한 것인데요. 한 계좌에서 30개 이상의 종목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을 집중 감시하는 방식입니다. 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단주 주문을 활용한 작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주로 사들인 주식은 화학, 철강, 금속, 운수장비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의 업종별 순매수액은 화학이 6,537억 원으로 가장 컸고 철강, 금속, 운수장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는 1조 34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금융업, 의약품도 팔자 위주로 거래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6개월간 업종별 지수 등락률을 보면 의약품이 25.7% 올라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건설이 16.09%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군포시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1일 기준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84.2%로 수도권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와 의왕시, 안양시, 동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군포시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높고 산본 신도시 덕분에 편의시설 등 기반 여건이 좋은 점,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있어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점 등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로 꼽혔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율은 70%를 넘은 가운데 용산구와 강남구, 과천시, 인천 중구 등은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았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스라엘의 글로벌 벤처 육성 그룹인 요즈마그룹과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하나금융은 그룹 내 계열사를 통해 이달 중 경기도에 개소 예정인 요즈마 캠퍼스에 입주할 신생 벤처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금융의 24개국, 134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즈마 그룹은 1993년에 설립한 글로벌 벤처 캐피탈로 가치 평가를 통한 기술 기반 신생 벤처 투자로 현재까지 20개 이상의 기술 벤처들을 나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KDB 대우증권이 업계 최초로 다양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를 골라 자산을 맡길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마켓을 열었습니다. 투자자는 대우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디셈버앤컴퍼니 다시 500, 쿼터백, 밸류시스템 투자자문, 서미트 투자자문 등 4개 투자자문사가 내놓은 7가지의 로보어드바이저 1임 상품에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점을 방문해 대우증권 직원으로부터 상품 설명을 듣고 계약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후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문사와 별도로 자문 1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선택 가능한 로보 어드바이저 1임 상품은 대우증권의 로보 어드바이저 전용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액은 상품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물류 계열사 글로비스는 최근 정부로부터 현대상선 인수와 관련한 제의를 받았으나 자동차 운반선만 운영할 뿐 컨테이너선 등 현대상선의 사업 분야와는 무관해 인수 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고 동급의 최저 차량을 타야 합니다. 한 채당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초고가 분양에도 평균 17.21 대 1이라는 높은 성행률을 기록했던 부산 해운대 LCT 더샵이 미분양과 계약금 미납으로 전체의 20%가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평균 지출은 1인당 1,606달러, 한화로 187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중동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1인당 3,000달러를 넘게 써 돈을 가장 많이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즘 한층 포근해진 봄 날씨가 반갑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호흡기 질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황사 예방 방법은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